강원 시민 여러분들의, 경상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대, 18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에 영주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민주노동당의 꿈, 진보 정치의 꿈을 다시 되돌려 봤습니다. 민주노총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되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주요 의제를 외쳤고 10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 진출해서 마침내 주 5일제를 법제화시켰습니다. 10명의 의원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만들어낸 역사적 업적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준비 과정서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을 시켰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였지만은 전국의 소상인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만들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뒤떨어져 있어서 오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쳤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걸었을 때 미친 소리라고 보수 정당들은 비아냥거리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이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노동당이 진보 정책의 꿈이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상교육은 관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상의료도 진행형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지역의료 직장의료를 건강보험체제로 만들었고 그리고 전국민 누구나 암과 같은 중대한병에 걸렸을 때 가산평진 않고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100% 가까운 암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민주노동당의 꿈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 꿈, 진보정책의 꿈이 다시 펼쳐져야 합니다. 중간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던 그 진보 정치의 꿈, 재벌 개혁, 소득 평등, 자산 평등 이루어서 경제 민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 복지 사회 건설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진보적 꿈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힘차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경남 지역의 진보정당 단일 후보들이, 민주노총 후보들이 그것을 꼭 이뤄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국기를 호소드립니다. 진보 단일 후보, 도지사로는 여영국, 교육감으로는 박동훈, 의원으로는 노창